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친절하고 디테일한 남자 정영일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해설 시작을 합니다. 일단은 해설할 때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거는 선생님 문제를 풀잖아요. 문제 풀 때 그 문제가 어느 단원에서 나왔는지 연상하는 연습, 그리고 그 단원에 어떤 개념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떠올리는 연습 필요합니다. 그 문제 풀 때 그 내용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가 나온 단원이 뭐 1단원인데 1단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 라는 걸 전부 다 연상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일단 첫 번째 1번부터 갑니다. 1번 문제. 자, 1번 같은 경우는 딱 보는 순간 아, 1단원의 문제네. 그리고 맨 처음 시작이 대륙이동설부터 쭉쭉쭉 해가지고 대륙분포의 변화까지 그 중간중간에 모든 내용이 떠올라야 되고요. 특히나 고지자기 복각 대륙의 이동, 이거 전부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읽어보니까 이렇게 표현했네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검색했습니다. 그죠? 찾아본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주고 답을 얻었을 때 여기에서 언급하는 내용들과 관련된 거 묻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에서는 대륙이동설, 그리고 해양조 확장설 이렇게 주고 있고요. 자, 읽어보니까 대륙이동설이라고 하는 게 베게너에 의해서 제안되었고 이 이론에 의하면 과거에 하나였던 큰 대륙계가 갈라졌대요. 그래서 현재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에 있었던 그 큰 대륙이 뭐예요? 판게아, 그죠? 판게아입니다. 고생대 말에 만들어진 판게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 기억 말했습니다. 자, 니은 봅니다. 니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대륙이동설 베게너가 지금 제안했고 그때 당시 증거들 묻고 있죠. 크게는 네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네 가지. 자, 그 중에 거기에 니은이 맞나요? 자, 니은 보니까 같은 종류의 화석이 멀리 떨어진 여러 대륙에서 발견된다. 그렇죠? 화석의 분포 떠올라야 되죠. 특히나 그때 당시 제시했던 종류가 많습니다. 그 중에 글로소프테리스, 메소사우루스 등등등 떠올라야 됩니다. 요거 베게너가 제시한 그 증거 맞죠? 그래서 니은 말했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세 가지 더 있어야 돼요. 지질구조 연속성, 해안선의 모양, 그리고 고생대말 빙하 퇴적층의 분포와 이동 흔적. 됐죠? 이게 맞았고요. 자, 디귿. 이제 해양조 확장설입니다. 간단히 해조 확장설. 자, 해조 확장설 헤스에 의해서 제안되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진대요. 그쵸? 어디에서?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 해령에서. 해령.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 디귿 말했습니다. 정답은 5번의 기억력 디귿. 자, 다음 문제 갑니다. 2번 문제고요. 자, 2번 문제의 경우는 차분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됐죠? 자, 읽어보니까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연간, 그러니까 1년 동안 연간 온실기체 배출량, 그러니까 2000년에는 요만큼 배출되었고 2015년은 이만큼 배출되었고 연간 얼마씩 배출되었는지, 얘는 누적량이 아니고 그 해 배출된 양입니다. 되셨죠? 자, 그걸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5년 이후, 요 시점 이후입니다. 그 이후 지구 온난화 대응 시나리오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A 같은 경우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그 대응 정책에 따른 시나리오. 그러면 요거에 따르면 2050년에도 요만큼 배출되는 거고 2100년에는 요만큼 배출되는 거고 이렇게 그래프를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자, 이제 그 다음에 B, C가 나와 있고요. 기준값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기준값은 뭐냐면 1850년에서부터 1900년 그 기간 동안의 평균 기온, 그 평균 기온, 그 기준값을 기준으로 어떤 값이 있겠죠? 그 값을 기준으로 2도씨 정도까지만 우리가 허용할게요. 이 정도까지. 됐죠? 아니야, 조금 더 엄격하게 2도씨 너무 높아 1.5도씨까지만 생각하자. 됐죠? 그러면 요게 더 온실기체를 더 배출량 더 많이 줄이는 거겠죠. 그러면 그래프가 B보다 C가 아래는 맞습니다. 됐죠? 자, 그 내용이 나와 있고 이제 읽어볼게요. 기억. 연간 온실기체 배출량은 요거 그래프 2015년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 2000년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2015년이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거 기억 맞았고요. 자, C에 따르면 C면 요거잖아요. C에 따르면 2100년
2100년 됐죠? 2100년 지구의 평균 기온은 기준값보다 요거 높죠? 1.5도 높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옳지 않습니다. 기준값보다 요만큼이 높아요. 1.5가 높아요. 자, 니은 옳지 않고 디귿 봅니다. 자, A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기온 요때는 기준값보다 2도씩 이상 높아질까요? 지금 여기 보이는 B의 경우도 A보다 온실기체 배출량이 더 작은 상태인데 2도씨를 감안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보다도 기체를 더 많이 배출합니다. 그러면 2도씨보다 높겠죠. 그렇죠? 그럼 이건 2도씨 이상. 그렇기 때문에 적인 거 맞았습니다. 정답은 3번의 기억디귿. 자, 이제 우리 3번 보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딱 보는 순간 아, 2단원의 내용. 그렇죠? 2단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마그마의 생성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네 라는 걸 떠올려야 되고, 마그마의 종류가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 그 기준이 에스더 탐형이 52, 63 기준 적어온다면 현무암질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 구분할 때 SiO2 함량을 52%, 63%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특징들, 자, 이때 여기 보이는 마그마와 관련된 A, B 지점이 나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함량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보는 순간 58%, 그럼 얘는 뭐예요? 안산암질 마그마. 그렇죠? 안산암질 마그마. 자, 여기 B 보니까 마그마 만들어집니다. 이 마그마는 기억나시죠? 보다시피 해양판이 이렇게 섭입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양 지각과 해저 퇴적물 속의 함수 광물이 여기 이렇게 물을 공급해요. 어디에? 연약권에. 간단히 멘틀에. 그럼 결국 멘틀에 물이 공급되죠. 그렇죠? 이때 멘틀에 물이 공급되면 이 멘틀 물질의 용융점이 떨어집니다. 우리 그래프상 기억나시죠? 지하의 온도 그래프, 그 다음에 물을 포함하지 않은 멘틀의 용융 곡선. 그런데 만약에 물을 포함하게 되면 용융점이 떨어져요. 됐죠? 용융 곡선 자체가 바뀝니다. 기억나시죠? 그럼 결국 여기는 뭐예요? 멘틀에 물이 공급되면서 멘틀 물질의 용융점이 떨어집니다. 멘틀 물질의 부분 용융 발생하죠? 그래서 생기는 마그마가 현무암질 마그마. 됐죠? 현무암질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가 됩니다. 자, 이때 현무암질 마그마 스물스물 올라오다가 대륙 지각 아래 붙었죠? 붙었죠? 얘는 현무암질 마그마. 이 현무암질 마그마의 온도 때문에 위에 있는 대륙 지각이 녹아요. 이때 생기는 마그마는 유문암질 마그마. 얘네가 혼합되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얘가 그래서 중간 성분의 안산암질 마그마. 되셨죠? 이제 봅니다. 기억. A가 분출하면 안산암질 마그마가 결국 나중에 굳어지면 중성암이 돼요. 중성암. 그렇죠? 자, 그런데 중성암 중에서 분출해서 만들어진 거는 분출이니까 화산암이죠. 중성암이면서 화산암인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예요? 얘가 지금 안산암. 안산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기억 옳지 않습니다. 중성암이면서 화산암인 거. SiO2 함량 가지고 중성암이 만들어지겠네. 분출됐다고 화산암이겠네. 됐죠? 그래서 기억 옳지 않습니다. 안산암이고요. 자, 니은 보니까 기억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52% 이하입니다. 자, 니에 맞았고요. 자, 디귿 보면은 B는 왜 생긴다고요? 물이 공급되면서 용융점이 떨어져서 그래요. 압력 감소로 마그마 생성되는 곳 어디 있죠? 해령의 하부. 열점에서는 멘틀 물질 상승, 압력 감소, 멘틀 물질 부분 용융, 현무암질 마그마 생성. 됐죠? 거기입니다. 자, 정답은 1번의 니은.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4번 문제. 해수의 성질을 탐구하기 위한 그 탐구 과정과 아래 보니까 탐구 결과 나와 있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고요. 2월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 8월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보다시피 2월이죠. 겨울철의 표층수온이 여름철의 표층수온보다 낮죠. 그리고 우리나라 겨울철의 표층 염분보다 여름철의 표층 염분이 낮죠. 됐죠? 표층 염분은 여름철에 더 낮아요. 왜요?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니까. 기억나시죠?
표층 수온을 봤더니 2월에 어때요? 더 낮죠? 겨울이니까. 연분값은 8월에 더 작죠? 왜요? 비가 많이 오니까. 됐죠? 이 특징을 알면 좋고요. 자, 이제 그리고 나면은 여기 보이는 수온 관련된 분포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냥 간단히는 깊이에 따른 수온 그래프를 그렸을 때 위쪽에서 온도가 대체로 일정한 요 층이 혼합층, 그 다음 온도가 감소하는 수온약층, 그 다음에 깊은 층으로 일정한 심해층,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합니다. 됐죠? 자, 혼합층이 있습니다. 이 혼합층은 바람이 물을 섞어서 그래요. 그죠?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를 결정하는 건 바람이고, 바람이 강하면 혼합층이 두껍습니다. 자, 수온약층은 온도 변화가 있죠. 안정한 층. 수온약층이 뚜렷한 경우는 표층선이 높은 경우. 기억나시죠?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자, 일단 문제를 읽어보니까 첫 번째 탐구 결과에 기억 봅니다. 혼합층의 두께는 2월이 8월보다 어떨까요? 혼합층의 두께. 표층에서부터 깊이에 따라 온도가 일정한 층 보면 여기 보니까 2월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대체로 일정하죠. 보시나요? 대체로 일정합니다. 크게 변화 없이. 그 다음에 떨어지고 있죠. 반면에 8월은 처음부터 떨어집니다. 그쵸? 그러니 혼합층의 두께는 2월에 두껍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거 2월이 8월보다 두껍다. 기억 맞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 자료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의 교재에는 숫자 보시면 됩니다. 뒤에 우리 수온 연분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보다시피 수온 연분도 수온이 낮아지는 방향, 연분이 높아지는 방향, 결국 밀도가 증가하는 방향. 됐죠? 밀도가 이쪽으로 가면서 증가합니다. 오른쪽 아래로 가면서 증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등 밀도선이 나와 있고, 여기 보니까 이 자료는 지금 2월을 찍어 놓은 거네요. 2월 자료. 그 중에 표층부터 찍혔습니다. 점들. 깊이가 깊어지면서 점들이 결국 여기까지 찍혔죠. 2월 자료. 자, 이제 그리고 나서는 니은 봅니다. 해수의 밀도를 비교하는 거고요. 2월에 75m. 2월에 75m면은 수온 보이시죠? 5.8도. 됐죠? 그 다음에 연분 34.0 PSU. 그러면 볼게요. 여기가 0도고, 여기가 5도고, 5도보다 살짝 높은 온도이면서 연분이 34인 지점은 여기 있죠. 보시나요? 요겁니다, 요 점. 자, 이제 그리고 나서는 8월에 50m. 8월에 50m면 8월이 지금 8.9도씨. 그 다음에 34.2 PSU. 됐죠? 자, 이때 그 지점을 정확히 찍어야 돼요. 정확히. 자, 이때 34.2 PSU는 거기 보니까 위에도 있습니다. 2월 달에 50m 지점.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요거. 요 선상 어딘가 있으면 되겠죠. 그죠? 요게 지금 34.2 PSU니까 여기 선상 어디가 있으면 돼요. 자, 이제 그리고 여기 보이는 8.9 하면은 여기서 쭉 가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대충 여기 어디가 찍히겠죠. 자, 간단히는 이쯤 찍힐 거예요. 요 전보다 살짝 아래쪽이 찍혀요. 그쵸? 그러면 이제 밀도 옵니다. 요 등 밀도 선에 얘보다 얘가 멀죠. 멀죠? 멉니다. 그럼 얘가 밀도가 더 작은 거죠. 요때가 밀도가 더 작은 거죠. 얘가 언제? 8월이죠. 8월. 그렇기 때문에 8월에 50m 깊이가 더 작고 2월에 75가 더 깊습니다. 니은 맞았네요. 점 찍어서 푸는 거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니은에 들어갈 말. 지금 2월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여기에서 요만큼 증가했죠. 그죠? 자, 이제 그러나면은 우리 8월 갑니다. 표층 같은 경우는 25.4도씨. 요 선보다 살짝 위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32.7. 32.7이면 이쯤에서 올라가면 돼요. 됐죠? 대충 쭉 올라갑니다. 이쯤 어딘가 찍힌다고 보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지금 100m. 2.7이면은 요기 어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34.0입니다. 여기 있네요. 됐죠? 그러면 밀도값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만큼 변했죠. 그러면 이게 더 큰 거잖아요. 얘가 더 큽니다. 얘는 더 작겠죠? 작습니다. 그러니 정답은 3번의 기억 니은. 자, 다음 문제 우리 4번 문제 갑니다. 5번 문제.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봤던 그림들입니다. 그죠? 왼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수의 표층 순환에서, 오른쪽 같은 경우는 대기 대순환에서. 일단 이 모양 보고 요거는 자전하는 지구에서 여기 대기 대순환. 자, 적도 지방입니다. 적도 지방은 온도가 높아서 이렇게 공기가 상승하고 결국 갈라져 이동해 갑니다. 자, 극지방에서 냉각된 공기는 차갑죠. 내려온 다음에 갈라져 이동해 갑니다. 자, 이때 지구 자전 효과 때문에 공기가 쌓여요. 내려온 다음에 갈라져 이동해 갑니다. 공기가 만나죠. 올라간 다음에 갈라져 이동해 갑니다. 그래서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 이때 여기다가 만약에 기압 적으면 상승 기류, 저기압, 하강 기류, 고기압, 다시 저기압 이렇게 적고요. 여기가 적도 저압대. 여기가 중위도 고압대, 아열대 고압대. 중위도 고압대, 아열대 고압대.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중위도 고압대, 아열대 고압대. 기억 옳지 않습니다. 여기가 뭐예요? 찬 공기, 따뜻한 공기 만납니다. 전선 있겠죠? 한대 전선대. 기억은 한대 전선대. 자, 기억 옳지 않고요. 이제 그 다음 갑니다. 자, 북동무역풍이 해류 만들죠? 북적도 해류를.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편서풍 해류 만들죠? 여기 북태평양 해류를. 북태평양.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거 디귿 맞았습니다. 편서풍이 북태평양 해류를. 디귿 맞았고요. 자, 이때 가도물이 땅을 만나면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갈라져요. 가도물 땅 말해서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이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갑니다. 난류. 고위도 쪽에서 저위도로 갑니다. 한류. 크로쇼 해류. 이쪽은 캘리포니아 해류. 여기가 지금 난류, 한류. 동일 위도상에서 이쪽의 표층 수온이 더 낮겠죠. 수온이 낮은 물에 기체가 잘 녹죠. 그래서 이쪽에서 용존 산소량 값이 큽니다. 됐나요? 그게 지금 니은. 정답은 5번의 니은 디귿. 됐죠? 자, 용해 들어가는 것은 기체가 물에 녹으신 정도고요. 온도가 낮은 물에 기체가 잘 나가요. 잘 녹아요. 됐죠? 온도 낮은 물이 용해도 큽니다. 지금 한류가 지나가는 곳. C. 자, 다음 문제 6번입니다. 자,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개념 두 가지가 더해져야 되고요. 첫 번째는 주기혈성의 특징. 자,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HR도 상에서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 쪽으로 이렇게 배열된 별들이 주기혈성. 주기혈성. 자, 그 중에 좌측 상단 쪽에 있는 주기혈성일수록 질량이 커요. 그렇죠? 질량 큽니다. 그리고 질량 큰 주기혈성이 내부의 온도도 높고 표면 온도도 높아요. 됐죠? 또한 반지름도 더 큽니다. 됐죠? 그러니 결국 이 두 요인 때문에 광도가 더 커요. 광도. 광도가 더 크다. 다른 말로는 절대 등급은 어때요? 절대 등급은 작다. 됐죠? 등급은 밝기와 관련된 개념인데 등급의 숫자가 작은 게 밝은 거. 기억하셔야 되고. 자, 질량 큰 주기혈성의 내부의 온도가 더 높으니까 결국에는 진화 속도가 빨라요. 빨리빨리 진화합니다. 그래서 결국 수명은 어때요? 수명은 짧아요. 금방 죽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고 결국 질량 큰 주기혈성이 광도가 더 큽니다. 이거고요. 이때 생명 가능지대는 중심별 주변에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거리의 범위. 여기 생명 가능지대. 만약 얘가 태양이라고 한다면 태양 주변에서는 1AU 떨어진 곳에 지구가 있고 여기가 지금 생명 가능지대에 해당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때 이 생명 가능지대 위치 결정하는 게 중심별의 광도고요. 광도가 크면 클수록 생명 가능지대는 더 멀리 혹은 더 넓게. 기억하시죠? 자, 그 내용입니다. 자, 일단 보니까 생명 가능지대 범위 나와 있습니다. 그 끝부분이 얘보다 얘가 더 멀리까지 있고 얘가 더 멀리까지 있죠. 그러면
광도는 얘가 제일 커야 돼요. 그렇죠? 얘가 그 다음이고 얘가 제일 작겠죠. 그 다음에 그럼 폭은요? 폭, 생명, 간, 기대, 폭은 얘가 제일 작겠죠. 얘가 그 다음이고 얘가 이제 크겠죠. 이 순서입니다. 폭도. 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이제 그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한 행성들 주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먼저 A의 절대 등급 묻고 있습니다. 얘 봤더니요. A 같은 경우는 그 이별 주변에서 생명 가능지대가 태양보다도 어때요? 중심별에 더 가깝게 있죠. 그죠? 1AU는 얘 바깥쪽 벗어나 있으니까. 그럼 얘는 태양보다 광도가 작아요. 태양보다 광도가 작다. 태양보다 절대 등급이 크다. 됐죠? 기억 말했습니다. 태양보다 절대 등급 큽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숫자 묻고 있고요. 폭을 보면 여기 폭하고 여기 폭, 폭들을 비교 한번 해본다면 일단은 여기 폭이 얼마죠? 또 보면 0.22 나옵니다. 그러면 이 여기 해당하는 폭은 요것보다 커야죠. 커야 됩니다. 그 폭이. 자, 이때 만약에 여기 기억에다가 보기처럼 1.27을 만약 집어넣는다면 어때요? 그 폭이 0.22가 돼요. 그러면 안 되죠. 폭이 더 넓어야 돼요. 그럼 요 값은 기억은 1.27보다 작아야 됩니다. 됐죠? 계속 확인한 것 ㄴ 맞았고요. 자, 그 다음에 ㄷ은 생명 가능지대에 머무르는 기간 묻고 있고요. 일단 A하고 C가 나왔습니다. A라는 중심별이 있고 생명 가능지대가 0.61에서 여기 0.83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폭이 지금 0.22고 A라고 하는 애가 지금 이쯤 어딘가 있네요. A주변 행성에. A주변 행성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건 생명 가능지대가 더 멀리 있죠. 폭은 더 넓습니다. 됐죠? 여기 지금 1.29가 되고요. 여기가 1.75가 되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 있습니다. 됐죠? 여기 지금 1.34니까 여기 지금 얼마? 0.05 정도. 됐죠? 0.05 정도. 여기에선 지금 여기까지 거리가 0.78이니까 여기는 0.05보다 커요. 그죠? 요 거리는. 요거 그려볼 수 있죠? 자, 이때 주기열성도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합니다. 이때 주기열성 단계에서 대체로 광도가 점점 커져요. 그러면 결국 생명가능지대는 여기 있었더라도 시간 지나면서 점점 밀리면서 폭은 넓어지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지나면서 뒤로 밀리면서 폭은 넓어지겠죠. 이때 질량 큰 애가 진화가 빨라요. 더 빨리 이동합니다. 요거 0.05예요. 근데 이게 더 빨리 간다고요. 얘는 0.05보다 커요. 근데 천천히 갑니다. 그러면 얘가 더 오랫동안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할 수가 있죠. 됐죠? 그러니 거기는 것 디귿 옳지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의 경리는. 자, 이제 7번 봅니다. 7번 문제는 태풍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고요. 태풍은 자료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일단 여기 보니까 태풍이 이렇게 이동해 가는 과정입니다. 태풍의 진행 방향의 왼쪽, 오른쪽. 됐죠? 태풍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있는 B 지역은 오른쪽에 있어요. 위험 반원입니다. 이때 이 지역은 태풍 진행할 때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해요. 요거 외웠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하셔야 되고. 자, 이때 태풍이 지나갈 때 그 관측소는 태풍은 저기압이니까 관측소의 기압값이 대체로 내려가다가 태풍이 이제 멀어지면서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태풍이 접근하면서 관측소 기압값이 감소하다가 태풍이 이제 멀어지면 이렇게 증가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상에서 요게 기압이네. 일단 얘는 먼저 찾아야 되는 기압값을 먼저 찾기. 찾았습니다. 기압. 자, 이제 그리고 나면은 태풍이 접근하는 과정에서 점점 커집니다. 이거 뭘까요? 바람의 세기, 풍속. 태풍이 멀어지면서 줍니다. 풍속. 됐죠? 여기 보인 얘가 풍속. 바람의 세기. 그 다음에 점점점 찍혀 있으면서 무언가 한쪽 방향으로 변하죠. 뭐 반대로 변할 수도 있긴 해요. 한쪽 방향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얘가 지금 풍향.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자, 먼저 기억봅니다. 나에서 여기 그래프죠? 나에서 기압값을 묻고 있고요. 기압값. 자, 시간대가 지금 4시. 이때
그 다음에 11시 이때 기압값을 읽어보면 됩니다. 읽어보면 돼요. 됐죠? 11시가 기압값이 크죠? 그죠? 4시가 기압값이 작죠? 기억 말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면은 요 지역은 A, B 중 어디일까요? 라고 묻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풍향에 변화 봤더니 이게 풍향이잖아요. 풍향. 대체로 풍향이 대체로 남풍 또는 남서풍이었는데 결국 풍향이 서풍으로 변했죠. 서풍으로. 이 얘기는 관측자 입장에서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서풍으로 변했네 이겁니다. 요랬던 바람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돌려보면 이렇게 돌았죠. 보시죠. 풍향이 이렇게 돕니다. 이거는 시계 방향. 왜 시계 방향으로 변했을까요? 이 지역이 태풍의 진행방의 오른쪽에 있었고 그래서 위험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거 B죠. B죠. 자, 이건 옳지 않습니다. 참고로 B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네요. 태풍이 한 이쯤 왔대요.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가겠죠. 이쯤 간대요. 이렇게 불어 들어가겠죠. 대체로 남풍결 바람이고 이렇게 도는 겁니다. 보시나요? 이렇게 풍향이. 자, 이제 그 다음에 디귿 갑니다. 디귿. 자, 태풍이 통과하는 동안에 관측된 평균 풍속은 간단히 요거 안전반원, 여기는 위험반원, 어디가 커요? 비겠죠. 위험반원이니까. 됐죠? 평균 풍속은 비가 큽니다. 정답은 1번의 기억. 자, 이제 다음 내용은 8번이고요. 8번 문제는 일단 가의 모습을 봤더니 얘는 지금 판기아가 분리되고 점점 대서양으로 확장되고 있고 보다시피 인도대륙은 북상하는 모습입니다. 신생대 접어들고 그 이후 시점이네요. 됐죠? 요걸 보고 나서 지지시대 찾아야 되고요. 자, 이제 문제에서는 여기 보이는 게 단풍나무. 단풍나무는 속시식물. 속시식물. 속시식물이라고 하는 게 번성했던 시기는 신생대. 신생대. 물론 출현은 중생대. 아무튼 번성은 신생대. 여기 보이는 필석. 필석. 필석은 적어 볼게요. 고생대 표준화석 적어 보면 삼엽충, 필석, 갑주어, 푸줄리나 다른 말로 방추충 이렇게 있습니다. 삼엽충은 고생대 처음부터 끝까지 살다가 멸종. 필석은 전반부에 살았고 갑주어는 중간 정도에 살았고 푸줄리나는 후반부에 살았죠. 됐죠? 고생대 전반부에 번성했던 생물. 고생대 앞쪽 부분 그 시기입니다. 참고로 여기 언급된 아이들은 전부 다 해양동물. 해양동물 되셨죠? 자, 봅니다. 자, 히말라야 산맥은 신생대에 만들어진 건 맞아요. 그런데 요 인도 대륙이 유라시아 대륙에 부딪혀 만들어집니다. 아직 부딪히기 전이죠. 그러니까 요 때는 없었고 요것보다 더 이후에 만들어집니다. 됐죠? 자, 기억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얘는 뭐라고요? 바다입니다. 바다. 니은 옳지 않고. 그 다음에 가의 시기에는 이미 얘는 고생대 전반부에 살다가 멸종이니까 요때 번성한 게 아니죠. 그죠? 됐죠? 요거는 고생대 전반부. 자, 정답은 1번의 기억입니다. 자, 이제 9번 볼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개념은 반복되어 나와요. 항상 반복됩니다. 마찬가지 엘니뇨 또 나왔습니다. 엘니뇨, 라니냐, 남방진동은 매번 나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일단 여기 보니까 엘니뇨 또는 라니냐가 발생한 어느 해 11월, 12월에 태평양의 강수량 편차. 이때 편차는 관측값, 그러니까 그 시기값 빼기 평년값 됐죠. 자, 그 부호가 플러스면 평년에 비해서 비가 많이 오는데 마이너스면 평년보다 비가 잘 안 오네? 됐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 평상시 상황 기억하시나요? 평상시 무역풍이 불어요. 그렇죠? 남쪽으로 갑니다. 그 과정에서 이쪽에 따뜻한 물이 몰려있죠. 어디에? 이쪽이 지금 서태평양입니다. 서태평양 쪽에. 서태평양. 됐죠? 반면에 동태평양 쪽은
물이 부족해요. 동태평양. 동태평양 쪽은 물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깊은 데서 물이 올라옵니다. 용승 발생. 그래서 표층선이 낮아요. 됐죠? 낮아요. 자, 이때 평상시 서태평양은 보다시피 따뜻한 물 위에 따뜻한 공기가 만들어지고 따뜻한 공기 상승하면서 구름 만듭니다. 또한 물이 증발 잘하니까 구름 잘 생겨요. 비가 옵니다. 평상시 비가 잘 오는 지역. 반면 이쪽은 표층선 낮아요. 위에는 공기도 온도가 낮겠죠? 공기 온도 낮다고요? 그럼 무겁죠? 무거운 게 내려옵니다. 하강기류. 날씨가 맑아요. 날씨가 맑아요. 그죠? 맑습니다. 여기 날씨가 맑은 특징. 그런데 엘니뇨 때는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이쪽에 몰려있던 따뜻한 물이 상대적으로 이쪽까지 입지 옵니다. 됐죠? 그러면서 이쪽은 평상시 비가 잘 왔는데 엘니뇨 때는 비가 잘 안 와요. 됐죠? 자, 그래서 편차가 마이너스가 된 그런 모습입니다. 요거 뭐예요? 그러면 엘니뇨. 그리고 평상시 이쪽에 상승기류 구름이 있었던 그 영역이 동쪽으로 옵니다. 이런 데로 오는 거예요. 그죠? 엘니뇨 때는. 그러니 결국 여기 평상시보다 비가 많이 오죠. 그러니 이걸 보고 나서 얘는 엘니뇨나 이걸 찾아야 돼요. 엘니뇨입니다. 그냥 간단히는 이쪽이 지금 서태평양이에요. 평상시 비가 오는데 편차가 마이너스? 비가 잘 안 오네? 평상시 반대구나 엘니뇨. 이렇게 가도 돼요. 됐죠? 자, 이제 봅니다. 자, 우리나라 강수량은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이건 외우는 건 아닙니다. 됐죠?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빗금이 없죠? 빗금 없이 얘네요? 편차의 보호가 플러스입니다. 평상시보다 비가 더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 맞았고요. 자, 내용 봅니다. A역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비해 수온이 높아요. 높아요. 엘니뇨입니다. 이게 맞았고요. 자, 이게 무역풍은 약하죠. 엘니뇨 무역풍이 평년보다 약한 시기. 됐죠? 정답은 4번의 기억 니은. 자, 이제 10번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심층순환 관련된 내용 나와 있고요. 심층순환도 정확하게 그 특징들을 공부하셔야 돼요. 특징들. 자, 문제에서는 남극저층수, 그 다음에 남극중층수, 북대상 심층수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여기에 지금 적도 됐죠? 이쪽이 남반구 쪽이고 결국 남극입니다. 자, 남극 주변 바다 외대에서는 결국 밀도가 충분히 커진 물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물은 이렇게 가라앉은 다음에 바닥 터고 북쪽으로 갑니다. 결국 30도 N까지 간다고 그랬죠? 요 비가 뭐예요? 요 비가 남극 저층수. 됐죠? 자, 북반구, 여기 지금 지도가 없는데, 북반구 그린란드 주변의 바다에서 밀도가 충분히 커진 물이 가라앉은 다음에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됐죠? 요거 C. 요거 C가 지금 북대서양 심층수. 자, 여기 대략 60도 S 부근에서 밀도가 충분히 커진 물이 가라앉은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게 뭐예요? 얘가 남극 중층수. 됐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자, 밀도도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요거 세 개는. 그 다음에 염분과 수온도 비교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기억 볼게요. 자, A라고 하는 남극 중층수. 남극 중층수가 표층에서 침강합니다. 왜 침강하는 거죠? 밀도가 충분히 커져 침강하는 거예요. 그죠? 이때 그렇게 밀도가 충분히 커져 침강할 수 있는 그 이유를 물어보는데 거기에 미친 영향이 염분하고 수온 중에 어떤 게 더 클까? 이걸 묻는 거잖아요. 일단 밀도라고 하는 건 수온이 낮을수록 그 다음에 염분이 높을수록 큽니다. 자, 이때 둘 중에 어떤 거에 영향이 더 커서 결국 밀도가 충분히 커졌을까요? 이걸 묻는 거잖아요. 됐죠? 자, 이때 여기 보면은 요 주변 바다 보세요. 표층 수온이 어때요? 수온이 많이 낮죠. 많이 낮죠. 염분은 아주 크진 않죠. 그러면 결국 누구 때문에 밀도가 충분히 큰 거예요? 수온 때문에 큰 거예요. 수온 때문에. 이렇게 보면 기억 옳지 않습니다. 또는 이거 풀 때 이걸 연상해도 돼요. 우리 새 수계에 수온 염분도상 위치를 그려보면 그냥 간단히 이렇게 선들이 있을 때요.
일단 남극 중충수가 여기 있으면 북대양심 중충수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남극 저충수 여기 있어요. 됐죠? 얘는 생각보다 연분값이 큰 애는 아닙니다. 그렇죠? 연분값이 큰 애는 아니에요. 또한 이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60도 S라고 말씀드렸죠. 60도 S의 특징 뭐예요? 한대 전선대. 그럼 거기는 증발량과 강수량 비교하면 증발량 빼 강수량이 음의 값이 나와요. 표층 연분이 낮죠. 그렇죠? 이런 특징들. 그걸 종합해 봤을 때 요거 설명할 때 수온의 영향을 생각해야겠죠. 됐죠? 수온의 영향. 겨울 찬스입니다. 자, 니은 봅니다. 비는 북반구 해역까지 갑니다. 30도 N까지 니은 맞았고요. 자, A, B, C 전부 다 심층 순환과 관련되어 있고 이 심층 순환은 표층 순환과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 고위도로 수송합니다. 됐죠? 정답인 4번의 니은 디귿. 자, 이제 우리 11번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자, 일단 우리 9월 모의평가에서 연령 관련된 그래프를 많이 봤고요. 그거에 비하면은 간단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차근차근 읽어보니까 이런 거네요. 일단 왼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입니다. 지질 단면. 그러니까 이렇게 쑥 자른 모습인 거예요. 그죠? 위에서 내려다본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옆에서 쑥 자라서 본 모습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래프가 있는데 나의 경우는 X, Y니까 요 선상입니다. 요 선상. 됐죠? 자, 이 선상에서 나이를 주고 있습니다. 나이. 나이를 봤더니 나이가 점점 많아지다가 갑자기 쭉 올라가서 또 많아지는데 갑자기 쭉 감소하고 거의 나이가 똑같네요. 여기는 거의 나이 똑같은 애가 있다는 얘기죠. 됐죠? 얘네보다 어리면서 나이가 똑같은 애. 이런 모습을 주고 있다는 거. 자, 화강암 있네요. 화강암. 마그마가 굳어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암석. 됐죠? 자, 이제 그러놨더니 이제 요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네요. 그쵸? 이때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요거예요. 자, 물이 있고요. 물의 표면. 여기가 물속 바닥입니다. 이때 물 밑에 퇴적물이 쌓이는 과정에서 결국 나중에 굳어져 암석의 층이 생기죠. 얘가 지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층에서는 일반적으로 이게 역전되지 않은 경우면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 암석의 나이가 많아요. 위로 갈수록 나이가 점점 어려집니다. 됐죠? 반대로 위에서 출발해서 아래로 점점 나이가 많아집니다. 됐죠? 나이가 점점 어려지는 방향,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 방향. 됐죠? 아래쪽에 나이가 많아요. 위쪽에 나이가 어리고. 자, 그런 모습인데 보니까 나이가 점점 많아집니다. 많아지네요. 나이가 점점 또 많아집니다. 많아지네요. 이때는 지금 퇴적암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여기만 생각해 본다면 지층이 쌓이면서 암석이 생기고 점점 이렇게 쌓여온 거죠. 그렇죠? 점점 쌓여온 겁니다. 여기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위에 쌓이고 이러면서 만들어진 거네요. 얘 역전되지 않은 경우죠. 됐죠? 만약 건열이 있다면 이렇게 건열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역전되지 않았으면. 이때 요 색깔을 보이죠? 이암. 이암 색깔 이렇게 돼 있고 3 있죠? 점 있는 거. 요 점이 여기 이렇게 점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점점. 요 선상에서 매끈하지 않고 건열 있을 때 움푹 들어간 여기에는 점점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쪽에서 보일 때는 이렇게 있고 점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점점 있는 게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쐐기 모양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 모양은 되나요? 그 모양을 본다면 자, 그 모습 마찬가지 여기도 그려보시면 돼요. 내가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어떻게 그릴까? 뾰족뾰족 그려줘야지. 그리고 점점점 있는 그 무늬가 여기 뚫고 들어가는 모습 필요하겠죠. 얘가 아니고 얘처럼. 됐죠? 요거 그래서 니은입니다. 니은. 자, 일단은 기억. P 지점의 모습은 니은이고요. 기억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단층 볼게요.
자, 단층면이 있고 단층면 위쪽이 여기입니다. 상반이죠. 상반이 올라갔네요. 상반이 상승했네요. 역단층. 역단층. 역단층은 횡압력 때문에 만들어지죠. 이해 말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 지역에 난정압이 있을까요? 난정압은 뭐예요? 이런 거죠. 난정압은 볼게요. 여기가 지금 물의 표면이고 물속 바닥이고 아주 깊은 곳에 이렇게 암석이 있습니다. 변성암 또는 심성암. 화강암이 심성암이죠. 이런 아이가 이 지역이 융기하다 보니까 쭉 올라와서 결국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아까 그 화강암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화강암. 그리고 위쪽에 결국 깎여져 나가죠. 그 다음 얘가 가라앉아요. 가라앉으면 결국 그 다음 그림은 이렇게 물의 표면 아래 깎인 모습의 그림과 이렇게 화강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퇴종을 쌓이면 이런 경우가 난정암. 그럼 난정암에서는 아래에 있는 심성암, 화강암이 위에 쌓인 애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야 돼요. 훨씬 많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가 않죠. 얘는 난정암 아니죠. 그럼 얘는 뭐예요? 관입입니다. 여기 이렇게 암석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그마가 뚫고 들어갔고 굳었겠죠. 얘네들이 있는 상태에서 결국 마그마가 뚫고 들어왔고 그 마그마 굳어져 이제 새롭게 화강암이 만들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됐죠? 자, 정답은 2번의 니은. 자, 이제 다음 문제 우리 12번 봅니다. 12번. 자, 12번은 그림은 별 기억에서 리을의 반지름과 광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지름, 광도, 그 단위가 태양을 일로 보는, 태양을 일로 보는 그런 단위. 자, 이제 그리고 A라고 하는 거는 표면도가 T. 표면도가 T인, T인. 표면도가 어떤 하나의 값이네요. T인 별에 그 값을 갖는, 어떤 숫자를 갖는, 온도가 T라고 하는 숫자를 갖는 하나의 숫자예요. 그죠? 그 별의 반지름과 광도의 관계. 이때 T값이 얼마일까요? 보니까 태양의 반지름을 1로 봤을 때 그 광도가 1이면 얘 태양의 온도죠. 얼마? 5800K. 됐죠? 태양의 표면 온도. 얘는 G2형 별. 되셨죠? 자, 봅니다. 먼저 첫 번째. 자, 기억이라고 하는 별이 있습니다. 절대 등급을 물어보네요. 이때 절대 등급은 광도와 관련된 개념이고 절대 등급이 작은 별이 광도가 큰 별. 여기 보니까 광도가 태양의 100배입니다. 그럼 태양보다 광도가 크니까 절대 등급이 작다는 얘기죠. 그죠? 태양의 절대 등급 4.8이래요. 4.8보다 작아야 돼요. 광도가 크니까 절대 등급이 작겠죠. 이때 100배입니다. 100배. 밝기 100배는 등급으로는 5등급차. 그러면 5 빼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0.2. 됐죠? 기억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여기 디귿 나와 있고요. 디귿. 여기 디귿 보이시죠? 디귿. 자, 디귿의 표면은 어떨까요? 볼게요. 자, 광도라고 하는 건 비례합니다. 별의 반지름 제곱, 표면 온도 4제곱. 됐죠? 자, T라고 하는 표면을 갖고 있는 별이면 반지름이 요 9 정도일 때 이 정도 광도를 가져야 돼요. 그쵸? 그런데 디귿이라는 별은 반지름은 똑같은데, 그쵸? 광도가 작대요. 요것보다 광도가 작은 지점이죠. 요 값은 같은데 왜 얘가 작을까? 온도가 낮아서. 낮아서. 그래서 T보다 낮습니다. 자, 니은 옳지 않고 디귿 볼게요. 자, Ca2. 그러니까 Ca 플러스 이온화된 칼슘의 흡수선. 이거 묶고 있죠? 묶고 있죠? 자, 이때 우리한테 필요한 게 요거네요. 이것도 마찬가지 머릿속에서 그래프가 떠올라야 됩니다. 자, 분광형. 이쪽이 고온 쪽, 이쪽이 저온 쪽. 이때 중성수소 흡수선은 요렇게 나왔죠. A형에서 가장 강하게. 반면에 이온화된 칼슘의 흡수선은 이쪽 있습니다. 이쪽에. 맞나요? 자, 그리고 이제 요것만 그려보면 이온화된 칼슘 흡수선 그래프를 그릴 때
그릴 때 이쪽이 지금 고온 쪽이고 이쪽이 표면도 낮은 배열일 때 칼슘이 이렇게 나오면 G2형별은 여기예요. G2형별 됐죠? G2형별 됐나요? 온도가 지금 T인별 이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얘가 지금 리을이죠. 리을. 자, 이때 여기 보이는 리을과 니은을 비교합니다. 니은은 반지름이 같은데 광도가 크죠. 무슨 얘기죠? 리을보다 온도가 높다는 얘기죠. 온도가 높대요. 그러면 요 선보다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요 그래프 내려가네요. 그럼 작겠죠. 얘가 더 약해요. 니은이. 그럼 거기 있는 거 니은이 약합니다. 정답 1번의 기억. 1번의 기억. 자, 이제 우리 13번 봅니다. 13번 같은 경우에는 외부나 AB를 관측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 수치들을 물어보고 있는데 문제 중에 일단은 전제조건 중에 허블 법칙 만족하고요. A하고 B는 90도. 90도. 이제 볼게요. 후퇴 속도 V라고 하는 건 원래 파장이 요만큼이고 파장이 이만큼 변했을 때 요 값에다가 빛의 속도 곱하면 나와요. 이때 후퇴 속도는 V라고 하는 값은 허블 법칙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H 곱하기 거리 R입니다. 요 식은 잘 보셔야 돼요.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 자, 이제 그러고 나서는 해볼게요. 일단 A라고 하는 은하가 있죠. 원래는 400의 파장인데 파장이 커졌죠. 이만큼이 증가했습니다. 곱하기 3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빛의 속도 곱하면 얘가 속도가 나와요. 근데 얘는 V는 HR. H 곱하기 거리 60입니다. 됐나요? 허블 상수 구할 수 있죠? 해볼게요. 요거 하나 지우고, 요거 하나 지우고, 하나, 둘 지우고, 하나, 둘 지우고, 그 다음에 요거 점 떼면서 요거 하나 지우고, 그 다음에 요거 3이고, 요거 2로 만들고, 되셨나요? 그럼 이제 H 값을 구하고 싶어요. 요거 나누면 4, 1은 4, 4, 4, 16입니다. 됐죠? 이쪽 140이네요. 이쪽 2네요. 얼마? 70 나오죠. H 값 70. 2는 넘기면 되니까 H 70입니다. 자, 일단 H 70 기억 맞았고요. H 70 적어 놓을게요. H 70. 허블 상수는 70. 70이고. 자, 이제 니은 봅니다. 자, 우리 은에서 A를 보는데요. 이때 보는 파장이 이제 400이 아니고 600이래요. A를 봅니다. 이때 A의 후퇴 속도는 400을 기준으로 파장이 변한 정도 곱하기 빛의 속도 하든 600을 기준으로 얘가 변한 정도 하든 똑같은 값이겠죠. 어느 하나의 은하의 후퇴 속도는 요 파장을 가지고 구하든 얘를 가지고 구하든 똑같아야 됩니다. 됐나요? 일단 요거 되셨죠? 일단 첫 번째 이게 필요한 거고 이때 여기에 숫자를 직접 구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변했는지. 근데 이거 말고도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 B 한번 볼게요. B. 자, B라고 하는 건 후퇴 속도가 600을 기준으로 6.3이 커졌죠. 곱하기 3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인데 요거는 HR 70 곱하기 거리가 나옵니다. 지워볼게요. 동그라미 하나 지웠습니다. 하나 지웠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지우고 하나 둘 지우고 점을 떼면서 하나를 지우고 됐죠? 그 다음에 요거 지우면서 얘가 지금 2가 되고 됐나요? 2가 됐고 자 이제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거 그리고 R을 구하고 싶은데 일단 7 넘기죠. 2 곱하기 7분의 63 곱하기 10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울게요. 9, 7은 63. 요거는 4.5. 그럼 얘는 45. 얘 45입니다. 45예요. 됐죠? 자, 이때 45라고요. 그럼 얘는 결국 후퇴 속도 비교하면 A하고 B의 후퇴 속도는 A가 더 빠르겠죠. 그리고 V는 HR이니까 더 빠르겠죠. 거리 보면은 얘가 더 멀리 있죠?
그럼 얘가 더 빠르게 멀어집니다. 그러면 적색 편이도 얘가 더 크게 나타나겠죠. 됐죠? 이때 구해보면 A는 600을 기준으로 얼마가 변했니 곱하기 C하고 B는 600을 기준으로 6.3이 커졌네 곱하기 C하면 이게 더 커야 돼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6.3보다 크겠죠. 그럼 당연히 이것보다 더 길게 관측돼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거 니은 맞았죠. 그러니까 풀이 방법은 실제로 숫자를 구해도 되고 간단히 멀리 있는 게 더 빨리 멀어져. 그러면 더 빨리 멀어지니까 똑같은 파장대 얘도 600으로 600 기준 얘도 600 기준이면 얘가 더 많이 더 늘어난다고 얘보다 더 큰 값이 나야 됩니다. 됐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자 이제 우리 디귿 봅니다. 디귿 허블의 법칙을 만족한다고 했고요. 일단 위치를 그려보니까 내가 여기 있대요. 이때 A라고 하는 애가 나로부터 60 정도 떨어진 곳에 A가 있고요. 자, 90도 되는 위치에 B가 있는데 얘는 지금 B가 이쪽에 있는데 요게 지금 45입니다. 이건 직각이고. 됐죠? 그리고 허블 상수는 요거고. 호트에서 구하면 됩니다. 두 개 곱하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곱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는 A에서 관측한 B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요 거리를 구한 다음에 V는 HR 해서 70에다가 요 거리 곱해주면 돼요. 그쵸? 이때 A 입장에서 B가 멀어지겠죠. 물론 B에서 봐도 A가 멀어지겠죠. 그리고 요 거리가 중요합니다. 자, 이 거리 얼마일까요? 직각 삼각형이죠. 숫자 보니까 얘는 15 곱하기 3이고 얘는 15 곱하기 4이기 때문에 3, 4, 얘 5겠네요. 15 곱하기 5입니다. 요거. 그러면 15 곱하기 5가 거리고 여기다 h값을 곱하면 되겠죠. 얘가 지금 75 곱하기 70 하면은 0하고 5, 7, 35 35, 7, 7, 49 그러면 5, 2 5, 2, 5, 0 5, 2, 5, 0 맞았습니다. 정답은 5번의 기억력 되셨죠? 자 이제 우리 14번 봅니다. 14번은 우리 같은 시각에 관측한 모습이고요. 일단 필요한 게 뭐냐면 가시 영상은 구름의 두께에 대한 정보. 하얗게 보입니다. 두꺼워요. 두꺼운 구름. 회색, 옅게 보입니다. 얇은 구름. 그 다음에 저기 영상 같은 경우는 구름 상부의 높이만 그려봤을 때 구름 최상부의 높이가 낮은 구름과 구름 최상부의 높이가 높은 구름 중에 저기 영상은 둘 중에서 지표에 가까운 얘가 지금 낮은 구름인데 얘가 지금 온도가 높죠. 얘가 온도가 지금 낮죠. 그러면 저기에서는 얘가 더 강하게 나옵니다. 약하게 나오고 이때 우리는 얘를 더 하얗게 표현합니다. 얘가 하얗게 됐죠. 구름 최상부 높이 판단할 때 저기 영상. 자 이때 저기 영상은 낮에도 밤에도 영상을 얻을 수 있지만 가시 영상은 하늘에 태양이 있어야 그 태양의 빛을 구름한테 보내주고 구름이 그걸 튕겨내줘야 관측 가능하죠. 그렇죠? 보니까 구름이 있는데 여기 뭐죠? 이쪽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왜요? 얘가 지금 가시 영상이고 이쪽 지역의 하늘에는 해가 없어서 그래요. 구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타나는 겁니다. 되죠? 가시 영상. 참고로 이쪽에는 해가 없고 여긴 해가 있네요. 얘 지금 저녁쯤 되겠죠? 해가 지고 있는 상황. 자 여기는 지금 적영상입니다. 적영상 이걸 볼게요. 관측 화장은 얘가 더 짧아요. 가가 나보다 짧습니다. 기억 옳지 않고. 자 비가 내릴 가능성. A는 특징 뭐냐면 두꺼운 구름이 있고요. 게다가 상부의 높이가 엄청 높네요. 그럼 얘는 뭐예요? 두꺼운데 상층의 높이가 높아요. 그럼 얘는 뭐? 여기는 지금 정난운이 있습니다. 정난운. 그럼 여기는 강한 비가 오고 있겠죠? 됐죠? 자, C 같은 경우는 어딘가요? 여기입니다, C. 여기는 구름 최상부의 높이가 낮아요. 그러면서 구름이 얇아요. 결국 A가 B가 더 많이 내릴 가능성이 있는 B가 내릴 가능성은 A에서가 높습니다. 니에 맞았고. 자, 구름 최상부에 온도 묻고 있습니다. 저기 영상 보면 되고요. 지금 비교하는 게 B하고 T입니다. 얘가 더 하얗죠? 보이시죠?
얘가 지금 얘입니다. 온도가 더 낮으네요. 얘가 T입니다. T가 온도가 더 낮아요. B가 높죠. 정답 5번의 니은디귿. 자, 이제 우리 15번 봅니다. 자, 그림가. 그림가는 은하, 기역, 니은의 모습입니다. 일단 기역은 나선팔이 보입니다. 나선은하. 그래서 얘 나선은하. 여기는 나선은하. 얘는 그렇지 않네요. 타원은하. 타원은하. 타원 모양. 됐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생성된 별의 질량. A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많이 생겼죠. 최근에 거의 안 생기죠. 그럼 이 은하는 오래된 별들이 많겠네요. 다른 말로 내가 지금 보면 나이 든 별이 많죠. 대부분 나이가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얘가 지금 타원은하, 얘가 지금 A. 반면에 B 같은 경우에는 나이 많은 별도 있지만 최근에 태어난 별들도 있죠. 그러면 젊은 별도 있죠. B가 지금 나선은하. 그럼 봅니다. 기역은 B입니다. 기 옳지 않고. 은하의 질량 중 성감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은 얘가 더 크죠. 그렇죠? 기역이 더 큽니다. 기역이. 타원 은하는 그 특징이 뭐예요? 성감 물질이 거의 없어요. 새로운 별의 탄생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나이 많은 별들이고 온도 낮은 붉은색 별들. 됐죠? 반면에 여기 보인 나선 은하는 뭐 중앙 팽대부하고 헤일로는 나이가 많은 별들이 있지만 나선팔에는 성감 물질 있죠. 젊은 별도 있죠. 온도 높은 별도 있죠. 됐죠? 참고로 이거 말고도 불규칙 은하도 보셔야 됩니다. 자, 니 맞았고요. 그 다음에 은하 탄생 이후 12, 10승 이때 은하를 구성하는 별의 평균 표면 온도는 당연히 젊은 별들도 많이 있는 얘가 높겠죠. 그죠? 지금 B가 높죠. A가 높은 게 아니고 정답 2번의 니은. 자, 이제 우리 다음 봅니다. 16번이고요. 16번. 일단 16번 같은 경우에는 판구조론과 플룸구조론 두 개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 자, 볼게요. 일단 판구조론을 정확히 공부한 친구들은 여기 보니까 남미가 있네? 이쪽이 태평양이네? 그러면 태평양에서 약간 동쪽에 여기에 동태평양 해령이 있어요. 발산형. 동태평양 해령, 여기가 발산형. 발산형 해령이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뭐가 있죠? 나스카판이 남미판 아래로 섭입해 들어가는 페루 칠레우 있습니다. 여기는 수렴형. 수렴형 중에서도 섭입형. 됐죠? 자, 이제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아래 깊은 곳에 여기 지진파의 속도 편차 봤는데 속도 편차의 부호가 플러스인 곳은 온도가 더 낮은 부분이에요. 됐죠? 온도가 더 낮은 영역을 지진파가 더 빨리 지나가니까 플러스. 됐죠? 여기 지금 해양판이 들어가는 모습이네요. 됐죠? 해양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는. 자, 이렇게 봅니다. 여기 보이는 판이 섭입해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지진 발생한다 그랬죠? 간단히 해양판이 쭉 섭입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지진 발생합니다.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겠죠? 됐죠? 대체로 깊어집니다. 기억 맞았고요. 그 다음에 수심 묻고 있고요. 수심. 해령은 멘틀 내륙이 상승하는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해령의 일반적인 모습이고 해구 쪽으로 가면서 점점 이렇게 깊어지죠. 깊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해구, 여기가 해령, 해령에서 멀어지면서 대체로 수심이 깊어집니다. 이게 지금 니은이고 이쪽이 기역 쪽이죠. 그러면 기역이 더 깊네요. 그렇죠? 기역이 깊습니다. 해구 수심 6,000m 이상. 됐죠? 해구 기억하셔야 되고. 자, 기역이 더 깊습니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온도 묻고 있습니다. 온도 얘가 더 낮아요. 얘가 더 높아요. A가 더 높아요. 정답 5번의 기억력 디귿. 자, 이제 다음 문제 우리 17번 봅니다. 우리 절대연령 관련된 문제가 많이 언급되고 있고요. 특히나 약간 곤란하게 만드는 문제들도 있는데 기출문제 전부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얘는 다른 차원에서 묻고 있는 문제지
여러분에게 뭔가 변별을 주는 문제는 아니에요. 자, 봅니다. 화성암 A가 있고요. 그 안에 X라고 하는 원소가 있습니다. Y는 X의 자원소네요. 그러면 결국 X라고 하는 애가 Y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내용들은 읽어보셔야 되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전제들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처음 100을 기준으로 50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T1. 그럼 T1은 반감기. T1의 시간이 지나면 X는 처음 양의 반으로 줍니다. 됐죠? X 대 Y의 비는 1대 1인 거고 T1이 한 번 더 지났습니다. 라고 한다면 얘 또 반으로 줄죠. 됐죠? B는 1대 3. 모원소, 자원소 비 1대 3. 전체 4개 중에서 X는 하나만 남았네. 이런 개념. 그러니 거기 봅니다. 기억해서 이 T1 되었을 때는 그 양이 Y 3X1이니까 3분의 1. 이렇게 오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T2 주고 있네요. T2. 일단은 요 절반까지, 절반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T1이고요. 그러면 똑같은 의미로, 80에서 40 될 때까지 걸린 시간도 요 길이도 T1이 되겠네요. 됐죠? 그럼 T2라고 하는 건 T2의 시간은 0.5에다가 T1 다음 되니까 T2 빼기 T1 하면 얼마 나와요? 0.5 나와요. 이해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딜 같은 경우는 많이 봤던 문제고요. 그죠? 보기고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지금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다 보니까 0.5의 시간 동안에 20%포인트가 줄었으면 그 다음 20%포인트 20이 줄어서 60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요거는 0.5보다 더 걸려요. 됐죠? 더 걸려요. 처음에 이렇게 줍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곡선이죠. 직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이게 지금 1.0보다 긴 시간. 기억나시죠? 1.0보다 긴 시간. 그럼 반대로 1.0이 시점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만큼 간 요 시점 1.0 시점은 요때 20%포인트 줄었죠. 근데 그 다음 똑같은 시간 동안에는 20이 안 줄어요. 그러니까 60까지 안 떨어집니다. 됐죠? 그럼 60보다 큰 값이겠죠. 정답은 4번의 니은티귿. 실제 선생님 본 강의에서는 요거 그래프 관련된 그림도 같이 그리면서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이제 다음 볼게요. 자, 18번. 18번 같은 경우에는 우주론 관련된 내용이고요. 보다시피 우주론이 어렵지 않은 문제도 나와요. 그렇죠? 익숙한 개념입니다. 아까 봤던 은하의 분류도 마찬가지고 얘도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으니까 끝까지 공부하셔야 되고. 자, 일단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상대적인 밀도 값을 만약에 물어본다면 우주 팽창과 함께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 팽창과 함께 물질의 총량은 일정하다 보니까 물질의 밀도는 감소합니다. 물질의 밀도는 감소합니다. 그 중에 더 많은 게 암흑물질, 그 다음이 보통물질. 반면 암흑에너지는 그 밀도값이 일정합니다. 암흑에너지. 그러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암흑에너지의 비율은 증가, 물질의 비율은 감소. 됐죠? 이렇게. 이때 물질은 인력효과, 암흑에너지는 청력효과, 가속팽창 설명할 때 얘기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자, 이때 시간을 내가 만약에 T1에서 T2 이렇게 흘러왔다고 한다면 요거 증가했죠? 요거 감소했죠? 요거 증가했죠? 그러면 안 맞아요. 하나만 증가해야 돼요. 하나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만약에 시간이 이렇게 흘러왔다고 한다면 얘는 감소했죠? 얘는 증가했죠? 얘는 감소했죠? 그럼 얘는 맞는 거예요. 하나만 증가하는 거니까. 이때 증가한 요 니은이 암흑에너지, 나머지 둘이 물질, 그 중에 더 많은 게 요게 암흑물질, 얘는 보통물질. 됐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게 우주의 팽창 속도고요. 자, 보다시피
우주의 팽창 속도가 감소합니다. 여기까지. 요거는 감속 팽창. 감속 팽창. 반면에 여기는 증가합니다. 여기는 가속 팽창. 가속 팽창. 자, 이때 요 시점은 팽창이 멈춘 시점은 아니에요. 팽창하고 있습니다. 팽창을 해요. 왜요? 속도에 부과하시면 얘는 플러스인 시점이니까. 우주의 팽창이 멈췄던 시기는 없어요. 팽창 속도가 느려지다가 빨라지는 시점인 거지. 우주는 계속 팽창을 했습니다. 되셨죠? 자, 그 상황에서 일단 기억. 자, 기억은 물질입니다. 물질이니까 질량이 있겠죠? 있습니다. 기억 맞았고요. 암흑물질의 존재 추정하는 거는 은하의 회전 속도 곡선, 그리고 중력 렌즈 현상. 됐죠? 질량이 있는 애입니다. 기억 맞았고요. 자, T2라고 하는 시점은 보다시피 암흑 에너지 비율이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 그렇죠? 그러니 얘는 감속 팽창의 시기. 그러면 A보다 이전입니다. 이 놓지 않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 탄생 있고 38만 년 되었을 때. 그러면 아주 초창기예요. 그죠? 38만 년이면 정답은 3번의 기억 디귿. 요것보다 이전이겠죠? 우주가 탄생하고 38만 년 되었을 때 우주 온도 3000K까지 떨어졌고 이때 원자 만들어집니다. 이때 빛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주 배경 복사. 그때는 3000K. 근데 지금은 관측이 파장 길어서 2.7K. 기억하셔야 되고요. 정답은 3번. 자, 이제 다음 봅니다. 자, 19번이고요. 19번 문제. 일단은 여기 보이는 A하고 B. 문제에서는 중심부에서의 밀도하고 온도입니다. 간단히 개념만 설명드리면 지금 얘가 지금 원시별. 원시별이 중력 수축합니다. 그 과정에서 안쪽의 온도가 올라가죠. 안쪽의 온도가 올라가다가 천만 K까지 올라가면 드디어 수소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주기열성. 자, 시간이 충분히 지나서 안쪽에 이제 수소가 고갈됩니다. 헬륨으로 이루어진 핵. 이 상태에서 헬륨에게 수축하죠. 소껍질 연소하죠. 별이 팽창하죠. 근데 결국 이 안쪽의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서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안쪽에, 이 안쪽에서 헬륨이라고 하는 애가 핵융합해서 탄소 만들어요. 됐죠? 그리고 나중에 이 안쪽에 탄소가 생기겠죠. 그 핵만 그리면 탄소핵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근데도 수축합니다, 나중에. 그럼 이 안쪽에서는 이제 탄소도 핵융합할 수 있죠. 그래서 더 무거운 게 만들어져요. 네요? 이때 태양은 질량이 큰 별이 아니기 때문에 탄소 핵융합할 수 있는 온도까지는 안 올라갑니다. 그렇죠? 질량이 큰 별이 나중에 안쪽에서 탄소 핵융합이 가능한 거예요. 자, 보니까 일단은 진화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요 단계가 수소 핵융합. 시간이 지나서 온도가 더 높은 조건에서 헬륨 핵융합. 그 다음이 탄소 핵융합. 이때 B는 탄소 핵융합을 못하네요. A는 할 수가 있는데 얘가 질량이 더 큰 별. 질량이 더 큰 별입니다. 됐나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자, 별의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은 어떤 거? 니은입니다. 니은. 기억 잃지 않고. 자, 니은. 별의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될 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될 때, 요게 지금 그 선이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될 때, 중심부에 있어서 밀도. A는 요 시점, B는 요 시점, A가 더 낫네요. 그쵸? A가 작습니다. 니은 맞았고. 자, 이제 그 다음에 디귿 봅니다. 별의 탄생 이후, 별의 중심부에서 밀도와 온도가 니은까지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질량 큰 별이 주기열성도 먼저 되고 주기열성도 먼저 벗어납니다. 수소 핵융합도 더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헬륨 핵융합도 더 먼저 시작해요. 누가? 질량 큰 A가 짧겠죠. 그러면 정답은 2번의 니은. 자, 이제 마지막 20번입니다. 20번 문제. 20번 문제는 일단은 문제 조건이 단순하네요. 외계 행성은 원궤도로 공전하고 있고 공전 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나란합니다. 됐죠? 간단하게. 자, 일단은 나하고 가가 있는데 보다시피
나는 가의 t일 때, t일 때 중심별의 신속도의 부호가 플러스일 때입니다. 얘기는 뭐예요? 아, 중심별이 나한테서 멀어지고 있네, 이 얘기죠. 멀어질 때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니까 내가 이쪽에 있는데 나한테서 멀어집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돌면서 멀어져야죠. 나한테서 멀어지는 과정 됐죠. 이렇게 멀어지고 있겠죠. 됐나요? 만약에 이렇게 돌면 나한테 접근하는 거죠. 별이 지금 이렇게 가는 모습입니다. 멀어지고 있어요. 이때 중심별과 외계 행성은 둘의 공통 질량 중심으로 같이 도는 거니까 중심별 돌 때 외계 행성은 이렇게 와야겠죠. 그래서 도는 방향 니은입니다. 니은. 또는 별이 멀어질 때 행성은 가까워지는 거니까 니은. 기골치 않고요. 자, 이제 그리고 났더니 여기 보이는 게 지금 신속도가 최대값이 A인데 지금 이 순간에 0.5A입니다. 절반이죠. 이건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중심별이 도는 것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여기가 지금 공통질량 중심입니다. 이때 여기 위치에서 가장 빠르게 멀어집니다. 이때가 지금 A값으로 멀어지는 거죠. 반면 요 위치에서는 이렇게 A값으로 가는데 이때는 나한테 접근하거나 멀어지는 위치가 아니니까 0입니다. 0. 그러면 2분의 1A가 되는 건 어딜까요? 그건 볼게요. 여기가 지금 30도가 되는 상황이면 요 위치에서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A로 공전하는 모습일 거고 자, 이것 중에 우리한테 느껴진 신속도는 이걸 분해됩니다. 시선 방향의 속도와 접선 방향의 속도를 분해를 해야 돼요. 됐죠? 이렇게 분해해야 돼요. 이것만 느끼는 건데 이게 지금 2분의 A가 됐다는 얘기죠. 왜요?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60도라서 이건 직각이라서 가능한 겁니다. 이 위치에서 가능한 거죠. 그죠? 요거. 그래서 30도인 경우에 요게 절반 정도로 나한테 느껴지게 되는 그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 ㄴ 맞았죠. 됐죠? 요거 속도를 분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얘가 60일 때 요게 A면 요게 2분의 A니까 ㄴ 맞았고요. 자, 디귿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지구과학 1 범위 내에서 풀 수 있는 걸로 정화 한번 해본 다음에 이런 거네요. 우리가 풀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단 문제에서는 행성의 공전 주기가 현재보다 길어지면 얘가 도는 주기가 길어지면 됐죠? 길어지면 여기 보이는 얘가 도는 주기도 똑같이 길어지죠. 얘 한 바퀴 돌 때 얘도 한 바퀴 도는 겁니다. 되나요? 자, 그런 상황이고요. 이때 여기에서 묻고 있는 거는 A값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잖아요. A값. A값이라고 하는 건 만약 요 표리 더 빨리 돌면은 A값이 커질 거예요. 더 빠르게 멀어지니까. 만약에 여기에 천천히 중심별이 돌면은 A값이 감소하겠죠. 됐죠? 중심별이 빠르게 돌면 빠르게 돌수록 A값이 커지는 겁니다. 되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서 행성의 공전 주기가 길어지면 얘가 빨리 돌겠니? 이거잖아요. 되나요? 이때 그냥 간단하게 다른 조건의 변화가 없이 얘 그냥 도는 주기가 길어지면 얘도 도는 주기가 길어집니다. 그럼 얘는 똑같은 크기의 원을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느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A급 작아지겠죠. 또는 약간 더 넘어가면 사실 얘가 도는 주기가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중심별로부터 얘가 더 멀면 가능해요. 더 멀면 중심별로부터 더 멀리 행성이 있을수록 행성의 공전 주기가 깁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보기 행성의 공전 주기가 길다라는 전제는 중심별로부터 행성이 더 멀다는 얘기예요. 더 멀면은 중심별을 더 빨리 돌기를 못해요. 더 천천히 돌게 됩니다. 그럼 A값이 작아지겠죠. 그렇게도 풀이할 수가 있는. 자, 정답은 2번의 니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 문제 풀어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문제를 풀었다가 아니고요. 아, 여기에서 언급된 개념을 토대로 지구과학 1 처음부터 끝까지를 전부 다 떠올릴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안 되면은 기본 강의에 가서 복습하시거나 하셔도 되고요. 또는 EBS 내 강좌도 있습니다.
기획된 강좌들, 예를 들면은 약점을 공략하시는 강좌들 또는 빠르게 요약하는 강좌들 있으니까 활용하셔야 돼요. 아셨죠? 좋은 성적 얻을 거라고 믿고 선생님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화이팅!